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복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근창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제목은 숲속 날씨의 은밀함. 진짜 은밀할지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나아가서 숲에서 기상과 관련, 날씨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와 관련해서 산악기상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길래 산악기상이라고 부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과학원에서 산악기상 관련된 어떤 연구들, 어떤 연구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살림이 미래 어떻게 기후가 변할 것인지, 2100년도에는 과연 얼마큼 더워질 건지, 비가 얼마큼 더 내릴 건지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첫 화면이에요. 지구입니다. 천리안이라고 하는 위성이 지금 우리 상공 32,000km 위에서 지구를 촬영한 이미지고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구름에 좀 가려있긴 한데요. 굉장히 좀 예쁘죠. 저는 항상 이제 지구 촬영된 모습 보면 굉장히 좀 경이롭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정말 먼지만 크기로 여기 앞에서 지금 감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이로운 모습인데요. 지구의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3월 22일은 세계 기상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기상의 날과 세계 지구의 날, 두 날이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네, 기후와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온상승이나 이런 문제를 막고 지구온난화 이 영향을 막고 기후변화를 최대한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유명 상품을 하고요. 지구의 날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9년 해양 시추, 석유를 시추하면서 원유가 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추를 할 때 지금 이제 드릴로 땅을 파서 원유를 시추를 하는데 과거에는 땅을 파서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뻥 터지면서 굉장히 큰 크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크랙에서 원유가 유출되면서 해양 오염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해양 보호를 자연 보호를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이로드 레슨이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이 의원했습니다. 이 상원의원이 1970년도에 처음에 지구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지구의 날을 주창하게 됩니다. 지구의 날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매월마다 무슨 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구의 날은 시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구의 날은 시민환경운동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2년도에는 지구 유엔 환경회의에서 하나뿐인 지구라고 하는 이제 그 키워드를 여기서 스태핑이 됐고 인간환경선언이라는 것이 스태핑이 돼서 환경보호,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자는 것이 강력하게 이야기 됐고 1990년도에는 150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이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올해는 55회차가 되었고요. 기후변화 주간이라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기후변화 주간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가 전국 소등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월 22일 월요일 오후 8시가 되면 10분 동안 이제 전부 전기를 끄고 한번 있는 이제 그런 행사를 이제 각 이제 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지구가 전부 다 이렇게 10분 동안 전기를 끄면 약 52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절감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후변화 효과들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 주말에는 일회용 불사용 자재, 저탄소 제품 사용 자재 등과 같은 환경운동이 함께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 때는 내나무 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랑신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의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측면에서는 좀 기상의 날과 지구의 날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어디 강연 가면 매번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2006년도에 미국의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엘 고어라고 하시는 분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죠. 이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요. 여기에서 나왔던 하나의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경계에서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 두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살림의 분포가 굉장히 다르죠. 예. 과거, 한 1970년대만 해도 IT는 도미니카처럼 굉장히 살림이 잘 굽어져 있는 나라였고,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더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두 나라가 굉장히 살림 정책을 다르게 폈어요. IT는 살림을 이용하는,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살림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렇게 두 개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여기서는 두 개의 좀 약간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IT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경우는 살림이 잘 보호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나아가서는 살림에서 발생되는 인자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옆에 보시면 이건 한국인공지능원에서 만들었던 하나의 지도인데요. 1910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죠. 그때 촬영됐던 여러 항공지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살림 분포 면적을 좀 내놓고요. 천리안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갖고 북한과 우리나라 살림의 분포 지도를 내놓는 거죠. 두 나라 정책이 북한과 우리나라는 다르긴 하죠. 많이 위험하고 아니면 보호하고 하는. 1970년대 우리나라 치산녹화 정책 강력하게 하면서 살림 보호가 됐고, 그럼으로써 지금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가 살림일까요? 업앤다운 하겠습니다. 다운! 다운! 64! 정답입니다. 좋아하셨는데요? 말씀해주니까 선물 드릴게요. 선수들 중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되고 있다고 해서 향기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약 63%, 정확하게 67.8%가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고요. 약 63%가 전 국토의 살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림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연계를 하고 있죠. 살림에서 트래킹도 하고, 여러 곳에서 나오는 인산물이나 이런 것들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산물 총 생산량이 2022년 기준으로 약 7.7조 원 정도 되었고요. 살림에서 나온 분리적 가치가 259조 원, 굉장히 상당한 양입니다. 1인당 약 한 499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바꾸어져 있다 보니까, 국민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 1위가 뭘로 선정이 됐어요? 맞아요. 등산이에요. 4년마다 리서치 전문기관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을 빼고, 2018년인가요? 그때 빼고, 2020년도, 2020년도 빼고, 매번 등산 1위였습니다. 2위 했을 때는 뭐였었을까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덕화 씨하고, 이현재 씨하고, 맞아요. 도시어부가 유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2위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오면서 건강정책이라든지 코로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산,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등산을 이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림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 살림을 이제 굉장히 잘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림을 이용할 때는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상적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결국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내게 날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삼에 있어서 날씨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나온 것처럼 의복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밖에 나가 오늘처럼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챙겨간다든지, 아니면 제철 음식을 만든다든지, 혹은 모기에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산사태와 같은 재난, 태풍,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마다 한 번씩은 다 보시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날씨 정보도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음악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다? 예, 맞습니다. 아까 그 뒤에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날씨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서 한번. 네. 아마 요거, 이게 날씨 신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예, 저랑 비슷하거나 좀 높거나, 예. 제가 예전에 MBC 방송국이었습니다. 김경화 프로듀서께서 항상 나오죠.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에요.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늘 18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조금의 비가 내리고 제주도 쪽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날씨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요 앞에서 계속 얘기할 때 날씨, 기상, 기후 막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뭘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날씨, 그날 그날의 비, 바람, 구름, 기온 따위가 나타내는 기상 상태. 기상 상태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상, 대기 중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릅니다. 결국은 날씨랑 기상은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표현상이 좀 달라요. 또 날씨는 순 우리말입니다. 예. 날씨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때, 아, 오늘 날 맑다? 오늘 날 흐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날에 C라고 하는 이제 정리서가 이제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 솜씨가 좋아? 넌 오늘 이거 할 때가 참 좋아? 그때 뒤에 C가 붙잖아요. 예. 그 C가 붙어서 날씨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졌고요. 기상은 한자어고요. 기상을 기자는 대기기, 기운할 때 기자고요. 상은 코끼리 상자. 네, 굉장히 희한하죠. 아니 왜 대기 기자에다 기운 기자에다가 코끼리 상자를 썼을까?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옛날 중국의 합성, 한암성이라는 데 코끼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초원이 다 불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거기서 안 살고 다른 쪽으로 이동해버렸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 옛날에 코끼리가 여기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상자가 붙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코끼리랑 이 날씨가 연관이 되느냐 아 옛날에 날씨가 여기 이랬지 라고 하는 상상 그래서 이제 이게 기상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그런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는 이런 기상 날씨의 상태가 장기간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평균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기후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기후 상태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상태를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이 기후 변화는 어떤 우리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영향뿐만 아니고 자연적인 영향,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제 그런 가스 배출, 메탄가스 배출 등과 같은 영향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뒤에도 계속 나올 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사람 이상하게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산에서는 날씨가 뭐가 다를까? 똑같아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동고서저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징, 그 다음 굉장히 지형적으로 복잡하고 산에 주위에 인선들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나타나는, 산 주변에 나타나는 기상적인 현상들이, 국지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마 최근에 뉴스 많이 들어보시면 국지적인 강우가 많이 발생돼서 국지적인 폭염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지형적인 영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산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강수량 같은 경우는 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집중호우가 굉장히 좀 많았죠.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풍속 같은 바람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배 정도 센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는 우리가 돌풍이라고 하죠. 팍!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불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풍속이 최대 한 3배 정도 세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들을 고려한 그다음에 산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상현상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날씨의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산림에서는 주로 어떤 기상현상들이 나타날까?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거 참 보여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상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쉽게 좀 몇 가지 사례, 네 가지 사례만 갖고 왔습니다. 산에서 부는 주된 바람이고요. 산항들, 산구름, 실현상 이렇게 네 가지 가져왔어요. 뭐 하나하나 좀 짚고 한번 넘어가세요. 일단 산곡풍. 산곡풍은 산풍과 곡풍 두 가지를 합쳐서 산곡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계절풍이죠. 계절풍이 불지 않는 고요한 날에 태양빛에 의해서 공기가 더워지고 차가워지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산곡풍이에요. 특히 이제 곡풍 같은 경우에는 낮에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산 정상부를 먼저 가열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기가 가열이 되면 가벼워져서 공기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층이 비어버렸으니까 어디서 온 공기가 막 들어오느냐? 밑에 있는 공기가 그 빈 곳을 채워요. 그래서 공기가 밑에서 바람이 위로 몰아치는 곡풍입니다. 해가 지면 반대로 산 정상부가 더 빨리 식어요. 고도가 높아서 춥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식어서 여기가 공기가 차가워지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쭉 깔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우리가 산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요에서도 네,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과학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산바람, 눈바람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네, 그거죠. 자, 보시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정말 무거운 바람. 네,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르는 땀 씻어준대요. 네, 바람이 부니까 이거를 불러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산 위에서는 가열이 일어났잖아요. 네. 산위에서 또 서운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차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나무꾼이 주로 나무를 언제 할까요? 낮에 하죠. 낮에 하죠.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죠? 밑에서 불어오죠. 산위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죠. 산 밑에서 부는 바람. 그럴 수 없는데. 아이들 있는데 중심을 파괴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그때는 산 밑에서 부는 바람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산안개. 요거는 활성안개라고 주로 불러요. 활성안개라고 부르고요. 아마 오늘 같은 날 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비가 그친 다음이나 아니면 굉장히 습한 날 그리고 바람이 살짝 있는 날 보시면 산산화를 타고 구름처럼 또는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들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활성안개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가끔 처음에 야, 씨, 저기 불났나? 근데 비 왔는데 왜 불이 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그대로 산산화를 타고 올라가면서 산산화를 타고 올라가니까 얘가 점점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음결이 돼서 구름 형태로 이렇게 안개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활성안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날 비가 그친 후에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안가, 호수 주변 이렇게 좀 습기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좀 이렇게 공기층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산림 곳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안개는 또 여러 가지 안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옥상의 이유안개, 전산안개, 기만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은 옥상안개,
복사양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온차거든요. 땀이 빨리 식으면서 따뜻한 공기가 밀려오고 거기서 갑자기 응결이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단계를 복사양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노래도 있잖아요. 좀 모르시겠지만 현미 선생님의 아만계. 아만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가 아만계 그런 것들이 빨리 지표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안개는 언제 없어진다? 네, 맞아요. 해가 뜨면 없어지죠. 네, 가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발해버리고 땀이 빨리 지표로 달아오기 때문에 그 안개는 빨리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구름. 뭐, 요거는 뭐 정식 명칭은 산악파 구름이라고 합니다. 마운틴 웨이브라고 하는 건데요. 산악파 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전에 KBS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에서 이렇게 구름이 이걸 이제 산악 구름 또는 모자 구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부르는데요. 요즘 직접 보셨던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발생되는 원인은 요쪽 산 정상에 안정한 층이 있어요. 더 이상 뭐 공기층들이 밀려 올라가기 힘든 그런 층이 발생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타고 쭉 올라가니까 여기서 응결이 이루어져서 눈이 착 생긴 거야. 아까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흐름이 되는 것이고 주로 바람이 산에 직접 때려질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구름이 이제 좀 이렇게 복장부양으로 잘 되어있는데 이게 구름이 공기층이 멈춰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표현을 되어 있는데 우리 형님들의 개인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 산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악화의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여기가 이제 모자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꽈배기 구름? 이건 이제 브론치구름 구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렌즈구름이라고 또 렌즈가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산악구름은 노래가 있어요. 산할아버지. 네, 산울림의 노래죠.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네. 날이같이 뻘뻘 날아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구름 모자 벗겨 오지. 이놈하고 물벼락 내리시네, 천국처럼 보암을 치시네. 야, 여기도 과학이 있어요. 자,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는 아까 말씀드린 산악구름. 근데 구름이 형성되면 보통 거기가, 굉장히 좀 대기가 불안정해지죠. 네. 굉장히 많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벼락을 내리시네. 비가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천둥처럼 모함을 치시네. 네, 천둥 벼락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했던 거예요. 우르릉 꽝꽝하고 비가 내렸고, 너무 놀라게 잡아버려서 무서웠죠. 무슨 소리를 공연을 들어보니 구름 모자 어디로 간다요? 보통 구름은 비 내리고 난 다음에 없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할아버지에서 있는 그 중에 이제 대기 과학이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불러보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산악과 구름의 이제 다른 이제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렌즈구름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주도에 나타나서 구름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겹겹이 쌓여있죠. 그래서 구름들이 계속 물결치고 기류가 물결치다가 계속 위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겹겹이 쌓였고, 요 끝에가 굉장히 거칠수록 날씨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고요. 이때는 다른 형태의 산악파 구름이에요. 요거는 이제 깃발 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한라산에 보셨던 그런 삼각구름하고 생성 원리는 동일한데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이런 원형이 만들어지진 않고 길게 이런 삼각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깃발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몇 년 전에 2014년 천리안 인공성에서 찍은 건데요. 이때 당시에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습한 바람물이 쭉 불어왔고요. 이때 여기 두개가 있죠. 흔히 알고 있는 태백산맥. 거기를 강하게 빵 때리면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흔하지 않은 산이긴 한데요. 깃발구름이 만들어졌고 그 깃발구름이
고대 산학화분 한국으로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백두대가 태백산맥이나 육조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꾀년산입니다. 꾀년산은 이제 오스트리아 동부는 이제 북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제 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주로 동해, 영동 지방에서 영동 지방으로 바람이 불 때 우리나라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바람이 쫙 들어온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유황 때. 네, 봄철에 바람입니다. 봄철에 바람이고요. 아마 예전에 진과 시간이나 이런 때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베리아 저쪽에 있는 그쪽 기단에서 굉장히 한랭 다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여기에서 음란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기에서 백두대간을 넘어갈 때 비를 엄청 뿌립니다. 네. 공기층이 습한 공기층이 올라오면서 비를 쭉 뿌리고요. 근데 비가 쭉 뿌려질 때 공기가 열을 뺏겨요. 이제 열을 뺏기는 그 속도가 한 0.5 정도를 뺏긴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쭉 내려갈 때 이거는 비를 뿌렸으니까 습한 공기가 아니고 건조한 공기잖아요. 건조한 공기는 더 빨리 데워집니다. 우리가 물을 뺏기는 거랑 빈 연기를 뺏기는 거랑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빨리 데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온과 여기에서의 기온이 차이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빨리 건조해지면서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어요. 강원 영서 지역 인제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갑자기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인자물이 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뉴스에서는 이런 주를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3월 초인데 약 20도를 넘어선 것이 발견이 됐다. 춘천 20.8도, 23도, 24도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너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확 불어오기 때문에 공정률을 찾을 수 있지만 산불에 발생되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산불 같은 게 동해안 쪽에 많이 발생되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이 세발에 발생됐을 때 36번째 한국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게 영서 지역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쪽. 자연바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와 시와에 대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불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방탄지축이라는 게 있죠. 네, 이게 강량에서는 화풍이라고 합니다. 불을 부르는 바람. 네. 바람의 방향은 팬하고 동일한데, 원리는 동일한데, 이게 동에서 서로 부르냐, 서에서 동으로 부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바람이 나오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사각으로 얘기할 때 위에 안정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기가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람이 불 때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꽉 막혀서 밑으로 확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호수를 물을 줄 때 그냥 물 주는 거랑 꾹 물을 쓸 때 나가는 그 거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람이 생기니까 조금 통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고온 건조하고 굉장히 바람이 생기가 센 바람이 불니다. 이게 특징은 주로 이제 봄철에 많이 발생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압과 고기압과 고기압도 사이에 저기압이 형성됐을 때 바람이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가 지나갈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간지풍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양간지풍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이제 우리나라 주요 대형산불 현황들이에요. 특징들은 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봄에 발생됩니다. 2월부터 5월 정도 발생되고 남해풍으로 변하는 게 크게 받아서 그런지 대부분 다 동해안에 기준이 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산에 있는 기상정보로 관측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필요성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한 거예요.
80%의 63%에서 63%가 산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김연아인의 이런 생민 재난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의원분들이 분산 피한 등 살림을 이용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상 지역에 대한 가장 중요들을 관측을 하고, 그 중요들을 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점점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산학기상 관측은 어떻게 하느냐, 산학기상 관측이란 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상을 관측하는 요소는 동일하고요. 기상청, 우리 생활권에서 하고 있는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기상 관측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을 중심으로 기상을 관측한다, 날씨를 관측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측하는 요소는 기온, 습도, 바람, 강수, 지면을 관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요소는 1분마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들을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10m 짜리 타워가 있고요. 타워에 렌즈 속에 폭염 속에 이런 것들이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산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산, 제일 좋은 건 산 정상부에서 이제 기상을 관측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거기 접근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통신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좋은 적정 위치, 대체지를 뽑기도 하고요. 산에 이런 것들이 나무들이 있다면 그 나무 전화들을 해서 벌목이 가능하다면 벌목을 해서 그 지역의 부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산에 있다 보니까 교통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짐을 나르기도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은 하진 않지만 초창기에는 우리 진화일기,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진화일기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지게를 보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한 시간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이제 제 지금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측소를 구축하고 났다 보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 480개소 정도를 구축해서 전국에 분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한 곳이 좀 있어요.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개인 소유의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데 저는 올해 경상북도 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쪽에 이런 빈 공간 공백을 좀 메꿔서 우리가 산림 재난이나 이제 이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산림 피해 관련된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산학기상 관측 시설을 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이 정보들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모든 분들이 편하게 보시고 쓰시라고 공개를 해놨고요. 산학기상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480개소에 대한 정보들은 거기에 지금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거 외에도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근데 그냥 숫자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100대 명상,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국에 162개 휴양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날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동네에고 저희들을 갖고 와서 3일치 미리 예보를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상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서 서비스하자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이 부분도 전단 개편이 이루어질 거고요. 산에 가실 때 미리 한 번 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지점에 대한 평균 수신율, 정상자율, 그것들을 기상청에서 매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정상자율이 98.3%, 그래서 기상청이 98.5%라고 저희가 기상청 수준만큼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자리도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 어떻게 쓸 건데 이렇게 쓰죠.
산림 전문가에 좀 쓰는 걸로 하고 있고요. 산림 있잖아. 산불, 산림 병해충, 그 다음에 고산 침입수등인 것 같은 이런 수목고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예측을 하기 위한 기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오랫동안 자료들을 모니터링 해야지만 그거의 변화를 우리가 탐지할 수가 있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등산 레포츠, 캠핑 휴양과 같은 우리 생활, 레저 이런 부분들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들을 지금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 건데 등산 쾌적지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이용하실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연구예요. 사례 연구인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이제 매 봄철과 가을철에 개화시기, 단풍시기를 예측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예측해서 산악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3월에 발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10월에 발표가 되는데요. 올해 이제 단풍시기는 역시 9월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장비 예측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게 잘 맞아야지. 어디 놀러 갈지 우리가 정할 거잖아요. 저조차도 그런데요. 그래서 올해 저는 이 지도에